17살 남고생이 보낸 사연입니다. 모처럼 기분 전환을 할 겸 동대문에 외출을 나왔었다. 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을 했는데 역시 이 시국 괴질 사태 때문인지 사람들이 얼마 없네.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누군가 뒤에서 올라오는 기척이 느껴지면서 내 옆에 서 있는 게 느껴졌다. 뭐야? 다른 칸도 맞는데 왜 굳이 내 옆에 서 있어? 마스크도 안 하고? 아, 그리고 진짜 술 냄새! 저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괴질 사태에 대해서 경각심 좀 가집시다. 뭐? 왜 굳이 내 옆에 서 있냐고요? 다른 칸도 비어 있잖아요. 그럼 네가 다른 칸에 가든가. 네? 네가 다른 칸으로 가면 되잖아.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. 아니 지금 일부러 나한테 시비 걸어보려고 옆에 온 거 누가 시비를 걸어? 아, 하등이 보이니까 더 이상 상기하지 말자. 근데 마스크 좀 끼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 누가 그렇게 맨얼굴을 훤히 드러내면서 다니나요? 괴질거리고 싶어서 광고한 것도 아니고. 아, 모처럼 기분 전환하려고 나왔는데 개잡쳤네.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괴질거리고 싶어서 광고하냐고? 그리고 누굴더러 할아버지래? 아니 뭐하는 짓이에요? 나 88년생이야 안 물어봤어요. 참 띠껍네. 거울이나 좀 보면서 사세요. 탈모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쪽 애면가 나이부터 시작해서 멋도 없는 등산복 차림, 대낮부터 역겨운 술 냄새나 풀풀 풍기고 있길래 자기 관리 따위는 쌍팔류도 때부터 내팽개쳐버린 할아버지인 줄 알았죠. 그리고 사람도 없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왜 굳이 내 옆에 바짝부터 서있던 거예요? 마스크도 안 하고. 그까지 괴질 걸릴 확률이 얼마 된다고 더럽게 마스크 타령을 해대고 있어. 쬐까는 게 처맞으려고. 지금 처맞을 말을 해대는 건 아저씨고, 아저씨같이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위생 관념조차도 없는 게으르고 기능도 없는 인간들 때문에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거야. 알아? 이게 지금 누구한테 훈계하고 있는 거야? 아! 자꾸 마스크 없이 말 걸지 마! 아우 진짜 불결해서 미치겠네. 옷에 침 같은 거 튀었을 거 아니야. 살균 스프레이라도 챙겨올 걸. 왜 굳이 내가 상대를 해가지고. 에스컬레이터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은 쇼핑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다. 많이 돌아다니고 다리가 아파서 엘리베이터에 타려는데 뭐야 저 사람? 아 진짜 쾌쾌한 냄새도 모자라서 술냄새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? 그런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을 때 절대로 그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. 숨 막혀 미치겠네. 빨리 좀 1층으로 내려가라. 근데 그러고 보니 저 사람 도대체 어느 층으로 가는 거야? 자기가 내릴 층에 버튼도 안 누르고? 저기요, 왜 제 팔을 만져요? 안 들려요? 저기... 왜 제 팔을 만졌어요? 내가 언제... 만졌잖아요! 누가? 여기에 나하고 당신 말고 누가 더 있겠어? 뒷머리가 길어서 여자인 줄 알았지 뭐야. 근데 정면으로 마주해서 보니까 피부도 뽀얗고 얼굴도 좀 곱상하네. 나도 너같이 예뻤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어느새 이렇게 삭고 볼품 없어지고 버림받고. 살려주세요. 이야, 이런 데서 또 만나네. 아주 예의가 바른 학생. 술 냄새가 더해져서 더 구역질나네. 그러게, 행실을 좀 가지런히 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잖아. 왜 젊은 혈기로 객기 좀 부렸나? 이러지 마요. 여기 지금 CCTV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신고? 그까짓 거 할 거면 해.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줄 테니까. 어차피 나는 이럴 것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고달픈 인생인데 그깟 버러지 같은 짭새를 뜨는 게 뭐가 두렵다고. 이번 기회에 그냥 나라에서 주는 밥 먹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. 이렇게 됐으니 예절 교육 좀 받고 가야지. 뭐야 이거? 내 팔을 만진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.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남자로서 남자를 혐오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노숙자 같은 사람과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싸웠던 사람은 정말이지 두 번 다시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물론 되돌이켜보면 어린 고등학생이 어른하고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싸운 건 결코 잘한 일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아예 인간이길 포기한 듯한 행색과 기행을 벌이면 그에 걸맞는 취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.